그다음 석가의 지혜를 찬탄함. 앞에서는 재물의 지혜를 찬탄했고 이제 석가의 지혜를 찬탄했는데 이걸 이제 요 한 단락을 일단 읽겠습니다. 사리불아 오종 성불 이래로 종종 인연과 종종 비유로 관은 은도 무수 관편하야 인도 중생하야 영리 제착하노니 소위 자하로 열애는 방편 지견 바람을 개의 구역입니다. 사리불아 열애 지견은 광대 심원 하사 무량무예와 역구소와 선정 해탈 삼매 심히 무죄하사 성취일체 이정유법반입니다. 사리불아 예라 능 종종 분별하사 교설제법하시니 은사유연하야 열화중심입니다. 사리불아 시여은지근된 무량무변이정유법을 불실성취입니다. 이게 읽기만 해도 뭐 뜻이 좀 돌아가죠? 자, 석가의 지혜를 찬탄했어요. 사리불아, 또 이제, 사리불을 또 이렇게, 이름을 들먹거려놓고, 뭐, 많은 대중이 있습니다만은, 사리불은 지혜가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니까, 불교는 지혜만 터득하면 그 다음 뭐 삶 문제 없어요. 인생사 마찬가지다. 지혜만 있으면은 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 법화경은 경전 중에 왕이라고 하고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리불이 이렇게 부처님이 이름을 들먹거려가면서 그 사리불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습니다. 오종 성불 이래로 내가 성불함으로부터 종했죠. 종자 앞에 또 있었죠. 종 삼매 안상이기 있었듯이 오종 나는 오 나는 성불 로부터 이미 오므로 성불한 데서부터 오므로 성불한 이래로 이 말입니다. 성불하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종종 인연과 세 가지 인연과 종종 비유로 가지가지 비유로 그렇죠. 부처님 설법은 온갖 인연 이야기 관 인연 그 다음에 연기 이야기 무슨 뭐 그런 이야기가 불교 안에는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종종 비유. 부처님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들면은 잘 알아듣는다. 이런 말을 했듯이 경에는 비유가 많습니다. 특히 또 법화경 비유가 또 유명하죠. 법화경 비유가. 아예 뭐 비유품이라고 하는 품도 있듯이 종종 비유로서 광연 은교 무수 방편하사 광연 널리 폈다. 널리 폈다. 은교와 무수 방편을 널리 폈다. 은교. 말씀은 자, 가르칠 교자. 말로 가르치는 게, 이 사바세계는 음성이 교체라. 그런 말이 있듯이, 뭐 행동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모범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부처님도 설법을 많이 하셨듯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제일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무수 방편을 널리 펴서 광연해서 인도 중생하사 중생들을 인도했다. 그래서 영이 재착. 그래서 중생들을 인도해서 어떻게 했냐. 모든 집착을 떠나게 했다. 하여금 모든 집착을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문제는
우리가 집착하는 데서부터 오는 고통, 집착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야기되고 문제가 야기되면은 그게 또 고통이 따르게 되고 얽히고 설키고 뭐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명예에 집착하든지 돈에 집착하든지 아니면 뭐 사업에 집착을 하든지 사람에 집착을 하든지 참 뭐 그 어느 큰절에는 뭐 그 뭐 절 주지에 집착해가지고 모두 여럿이 나와가지고 이런 저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야당이야 그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절인데 그거 다 집착신이거든요. 전부 그게 집착신이야. 그렇죠. 뭐 집착이 또 있어야 뭐 그 그래도 한번 해볼 텐데 우리는 도대체 집착이 없는가? 집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 집착은 없는가 봐. 있었으면 나도 한번 해봤을 텐데. 네. 아무튼 뭐 중생의 많고 많은 병통, 많고 많은 고통, 문제. 그 중에 99%는 이 집착 때문이다. 부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같은 도반들끼리 형제들끼리 또 삼촌 사이에 뭐 이렇게 모두 같이 나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니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위 집착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이 평소 사이 좋던 사람이 그냥 원수지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에 지금 우리나라 뭐 총선 뭐 대선까지 아이고 참 말도 못해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그 전부 집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을 인도해서 집착을 떠나도록 했다. 집착 중에도 여러 가지 집착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착 그래서 여러 가지 집착을 떠나게 했다. 그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뭐 죽는 것도 편안할 거예요. 아무 두려움 없이 아 그 뭐 때 되면 죽는 거지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소위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소위자하오 또 나왔죠. 오늘 두 번째 나왔네요. 까닭이 무엇이냐? 열에는 방편지견 바라밀 여기 있네요. 열에께서는 방편과 지견 바라밀 경전의 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지견. 알직자 소견견자 지견. 그래 이제 불교에서는 지견이라는 말을 잡았어요. 아, 저 사람 지견이 있다 없다. 소견이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높은 소견을 지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그 방편하고 지혜하고 따라다닌 거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바라밀. 방편과 방편 바라밀, 지혜 바라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바라밀은 도피안이잖아요. 전덕에 이른다 이 뜻인데 문제 해결 이 말입니다. 방편과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계이구족이라 다 이미 구족했나니라. 예를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인데는 뭐 해결 안 된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사리불아 열의 지견은 열의 지견은 지혜는 광대심원에서 광대하고 심원하다 넓고 크고 깊고 아득하다 원자 멀다 아득하다 광대심원 이건 뭐 우리말로 번역해봐야 별 맛이 없네요. 그냥 광대하고 심원하다 그리고 무량무에다 한량이 없고 걸림이 없다. 여기 이제 무량이라고 하는 말에는 사무량심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뭐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또 무에란 말도 걸림이 없다는 말도 네 가지 걸림이 없는 것 뭐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걸림 한량이 없고 걸림이 없고 역힘도 부처님은 열 가지 힘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이제 표현하면은 열 가지 힘이고 무소외 두려운 바가 없다. 이것도 이제 사무소외 네 가지
무서운 바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정이 있죠. 그 다음에 해탈도 있죠. 삼매가 있죠. 이러한 것에 심히 무죄라. 깊이 들어가서 끝이 없다. 무죄. 지금 제자인데 한계.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끝이 없어서 그래서 성취 일체 미정유법 하니라. 일체 미정유법을 성취했다. 일체 모든 그동안 있지 않던 미정유 일찍이 있지 않던 법을 아무도 성취하지 못한 법을 성취했다. 그동안은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 그런 그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례부라 열애가 능 종종 분별하사 능이 가지가지로 분별하시사 설명한다 해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별한 말아 하나치 가지가지로 이제 이건 이렇고 이 위치는 이렇고 저 위치는 그 저렇고 하나치 분별해주는 그런 그 아니 그야말로 상담 네, 명수예요. 부처님은 그야말로 인생 문제를 상담하는데 상담의 명수라. 진정한 우리 인생의 멘토는 부처님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책도 있죠. 그래서 교설 제법하시니라. 부처님이 내용 아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또 중요해요. 교설이라고 하면 교명할 교자. 익숙할 교자, 능숙할 교자입니다. 모든 이치를, 제법을 잘 설명해준다, 교수를 잘 설명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뻔한데, 이 설명을 어떻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참 적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제법을 잘 알아. 모든 이치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잘 또 설명해줘. 그게 교설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 해도 그 말이 아주 들을만해야 돼. 언사가 유연해. 부처님은 아주 많이 부들. 그래서 음성만 들어도 뭔 소린지는 몰라도 음성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 그래야 돼야 되는데 나는 이게 음성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은사 유연 그랬잖아요. 그 참 음성 좋고 봐야 돼. 그 어떤 사람들 그 음성 안 좋으니까요. 뭐 그 탤런트 중에서도 어떤 여자 음성이 영 안 좋은 음성 하나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음성이 일단 좋고 봐야 돼. 그 우리 내가 잘 아는 스님들 아주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강의한 테이블 내가 구해가지고 그 공부를 하려고 그 듣는데 그 테이블 한 시간짜리 하나 듣는데 해모예요. 내용은 좋은데 음성이 그만 막 죽을 징이야 듣기가. 아 그 음성 유연한 거. 그러니까 경에다가 이런 말씀을 할 정도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말하자면은 남을 칭찬을 평소에 많이 하고 비난하지 말고 뭐든지 찬탄 위주로 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그 평소의 생활에서 말하자면 우리 음성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유연이라 말하는 것이 아주 부드러워. 열과 중심이라 그래서 뭐라고 열과 기쁠 열 기쁠 가짜예요. 이럴 때는 두자 다 기쁘게 해준다.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그 뭐 봄이나 뭐 가을이나 뭐 우리가 그 가곡의 밤 옛날에 난 그 춘추로 그 어떤 그 가곡 그 어떤 기회가 있으면 가곡을 들을 기회가 그런 게 들어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럼 귀를 쓰고 가서 들어요. 참 그 들을만하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봄처녀 재오시네. 그 뭔 뜻이 있어요? 아무 뜻도 없어. 봄처녀가 저기 온다는 뜻이지.
근데 그 음성과 그 곡이 좋아가지고 한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본문 많이 했지만 한 번도 기립박수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깊은 뜻을 내가 설명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최고 경전을 설명하기 때문에 뜻은 최고로 좋아. 이 세상에서 이보다 좋은 뜻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무슨 감동이 없는지 도대체 기립박수 하는 걸 못 봐. 꼭 박수 듣자고 하는 어떤 스님들은 법문만 시작하면 박수를 유도하는 스님도 있어. 계속 박수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 나 그것도 또 보기 싫어 사실은. 법문에는 그냥 정중하게 듣고 그래야지. 박수 그거 사실 안 맞는 거예요. 법문에는 박수가 안 맞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박수 치면 질색을 하는 스님들이 있어 또. 그냥 속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태도에서 벌써 다 느끼는데 아무튼 부처님의 음성은 아주 부드럽고 들을만해. 그래서 중심을 열가 기쁘게 한다.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사리부라 취요 언지컨대 사리부라 요점을 취해서 취요 요점만을 취해서 말하자면은 무량무변 미정유법을 불실성신이라. 한량이 없고 가이 없는 미정무한 법들을 부처님은 다 성취했느니라. 뭐 이 한마디로 아무리 늘어나봐야 설명이 다 안되니까 이 한마디로 내가 끝맺음 하겠다. 그 한마디가 뭐예요? 시오 언제컨대 무량무변 미정유법을 부처님은 다 성취했다. 그 속에 다 포함됐다 이거예요. 그 앞에서는 뭐 광대심원에서 무량과 무해와 역과 무소요와 선정 해탈 삼매 그것을 이제 시및 무제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했지만은 설명하고 나도 영 속이 안 차는 거야. 성이 안 차. 그 설명 가지고는 부족해. 부처님 성취하신 그 진실한 내용하고 당신이 설명한 것하고는 도대체가 성이 안 차는 거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요점만을 취해서 말하자면 무량무 미정유법을 불실성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쓰겠습니다. 사리부라 오종 사리부라 사리부라 오종 성불 이래로 종종 있는 종종 있는과 종종 종종 비유로 광년 흥교
광년 은교 무수방편 무수방편에서 인도 중생하야 인도 중생하야 영리제척 영리제착 하노니 소이자하오 소이자 하오 열애 눈 방편 지견 바람일 지견 바람일 바람이를 개인구족이라 개인구족 구족이라 사리구라 열의 지경은 열의 지경은 광대신문 대신 하사 무량 무량 무에 사무량 사무에 역과 무소회와 무소회와 선정과 해탈
삼매에 신입 우제하사 성취 일체 이정 유법 한다 사리구라 사비구라 열의 가 능 종종 분별 하사 교설 제법 교설 제법하시니 언사유연 말이 부드럽고 언사유연 유연하야 열과 중심 참 좋은 말들이 많다. 열과 중심입니다. 사리구라 취요은지 은지 큰전 무량 불실성취니라
좀 심심치니다. 사경을 좀 더 하실 분은 오후에 또 남아서 사경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사경을 법당에 와서 조용히 하실 분은 언제든지 와서 사경 하셔도 돼요. 아, 오늘 그 방편품 내용이 참 그, 좋은 내용이고,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영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이 너무 그 중요한 뜻이 많이 담겨 있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좋은 내용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읽고 하나하나 천천히 쓰면서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음미를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이 2월 며칠이죠? 24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